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비 목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교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제일교회를 만나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천막교회로 시작한 경기도 군포시 군포제일교회. 교회 로비엔 군포제일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과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권태진 담임 목사는 황량한 나무숲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낡은 풍금과 철제 책상이 40여 년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군포제일교회의 성장의 비결로 꼽는 아비 목회. 아비 목회에 대해 권태진 담임 목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 목회는 성경적 근거로 보면은 성경에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비는 자녀들을 얻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자청하는 거죠. 그래도 아비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 아비 목회는 3~40년의 세월이 흘러 성도들이 붙여준 이름. 군포제일교회는 조건 없는 첫 번째 사랑으로 일찍이 선교원을 세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면 제일 먼저는 출산이거든. 다음 세대 뭐 방법이 없어요. 2020년에 보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이 하나 놓으면 200이다. 그러면 안고 교회 와서 오면 첫 오면 100만 원 주고 유아세대 때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출산을 하자 하나. 그리고 3명 가지기 운동을 지금 합니다. 지난달 26일 주일 예배, 아기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둘째 아이를 낳은 김기중, 타케다, 사토미 부부. 하나님께서 귀한 세 명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고 또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행복감이 더욱더 크게 자라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결혼해 임신 중인 제일 선교원 출신의 이루리 성도. 결혼을 하고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임신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출산 이후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출산 장려 운동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교원이 큰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선교원 1세대가 자라서 선교원 교사로 또 결혼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선교원을 다니는 등 지속적인 양육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1선교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들도 함께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랑으로 다운 증후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었다는 이기순 원목. 첫 아이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었는데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숨고 싶었고 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이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너는 건강만 해라. 내가 다 치고 갈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이가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이가 이제 막상 4살이 됐을 때에 선교원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교원 시절 자피아 친구를 늘 곁에서 도와줬던 이형미 교사. 제가 7살 때 선교원을 다니면서 자폐아 친구가 같은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반, 저희 교회에서도 성민원이라는 기관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복지에 대한 거를 배우기도 하였고, 또 조금 힘든 친구에게, 또 불편한 친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방과 후 학교인 비전의 교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선미 권사. 청년 시절부터 군포 제1교회에 출석한 김 권사는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의 기도와 사랑으로 12년 만에 귀한 자녀를 품에 안게 됐다고 회고합니다. 담임 목사님 한 성도 가정의 문제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쓰임받으면서 또 비전의 교실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비 목회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비 목회는 더 나아가 사단법인 성민원을 세워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